네 개를 더해 보면 결국 10a가 돼서 10a가 1이 되니까 a의 값은 10분의 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확률 분포를 완성하고 보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x 플러스 7의 평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의 성질을 활용해 본다면 우리 ax 플러스 b의 평균은 결국 x의 평균에 역시 a 배하고 b를 더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역시 분산도 마찬가지죠. ax 플러스 b의 분산은 결국 x의 분산, vx의 a의 제곱배를 한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절대값 a 배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요 성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4x 플러스 7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4, 2x 플러스 7을 구하면 되니까 아 x의 평균만 구한다면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률 분포에서 평균 구하는 문제 어떻게 구한다? 확률 분포의 평균은 바로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쫙 더하면 그것이 확률 분포의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x의 평균 그러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와 그것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그것이 x의 평균. 만약에 x제곱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확률 변수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xi의 제곱 거기다 확률 곱해서 더해준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할 차례가 되는데요. 그럼 x의 평균을 구해보자.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는데 확률의 분모가 모두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분해서 바로 쓰면 시간 절약하겠죠. 곱합니다. 5, 1의 제곱 플러스 곱합니다. 2의 제곱 플러스 곱합니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계산이 쉽게 됐죠. 10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이 되겠네요. 약분해 볼까요? 2, 3, 3, 3 그 다음에 10하고 10 약분되니까 결국 3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3하고 구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써줘야 됩니다. 그 평균에 4배 하니까 4, 3, 12 플러스 7 해서 결국 19다라는 결론까지 완벽하게 구해주셔야 여러분이 실수 없이 문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여기서 답을 딱 내고요. 달달이 하고 써서 실수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럼 시험 보고 나서 눈물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 없도록 확실한 구하고자 하는 것에서 밑줄 쫙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는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된 1차 변환에 관한 문제. 1차 변환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1차 변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1차 변환을 구하는데 특히 역변환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1차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변환 F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0이라는 점을 1,2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